주제는 바로 사랑을 담은 문학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신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랑이란 감정은 노래, 가사말 또는 그림이나 뮤직비디오에서처럼 대중적으로 많이도 알려져 있고 또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작가님들이 받아보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작가님의 사랑에 대한 소재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표현했는지 다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 시집 쓰면서는 많이 울어가지고 적어도 많이 울었기 때문에 제가 제 방식으로는 사랑이란 단어를 조금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사랑은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꾸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야,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멋지다. 앞으로도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자아가 하나의 그 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바다와 해변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서로의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서로의 그 질문과 입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묻게 된다는 거죠. 자꾸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야?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아주 남녀간에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감정 말고 기억나는 최근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한두 가지가 있는데 타자 투드의 정원인가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타자 투드라는 할머니 작가가 날마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비둘기집 같은 곳에 가요. 가서 아주 어린 비둘기를 스웨터 같은 것을 풀어서 그 옷 속에 넣고 옷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박동 소리, 심장의 박동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의 따뜻한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순한 성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이 비둘기의 성품이 순하고 착하고 그런 본성이겠지만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사랑을 충분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느낌 이런 것을 받았고 4월 16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한 고등학생의 생일을 맞아서 그 학생의 육성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글을 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걸 지금 당장에는 볼 수 없지만 좋은 곳에서 잘 지내니까 안심하시라는 그런 것을 쓰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사랑의 내용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확대돼서 생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다수의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화단과 같은 공동체를 숲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은 큰 슬픔이 있을 때는 내 슬픔처럼 안아주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라는 그 시를 보냈는데 사랑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혼자 있다라는 그 고독의 상태 그것을 경험했을 때 휴대폰에 천 개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아무한테도 보낼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벽을 붙잡고 막 너무 슬퍼한 적이 있는데 이 고독 속에서 어찌 됐건 내가 다시 내일의 어떤 햇빛이 오는 것처럼 누구에게 호명을 할까 나는 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호명이 되어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고독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아주 상투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시인은 항상 일상이 항상 촉을 세우고 그 관찰자 속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나 그 과정들을 시로 표현하는데 나름 하는 습관들이라든지 감명 깊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득하고 어떻게 또 글로 쓰는 과정이신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어떤 예민도 이런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같은데 이런 데를 가서
많은 도움을 받죠. 자기의 그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떤 높이로 끌고 가는가 이런 것을 도움을 받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시를 쓸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내가 스스로를 나를 관리하느냐, 영혼의 근육 같은 것을 잘 단련시키고 있느냐. 이번 시인님의 그 시집에 지구라는 이야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지구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갖는 포커스는 뭐냐면 살면서 지구인이라는 감각을 갖고 살지 않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에 왔나? 이런 생각 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점프를 좀 해서 다른 방식의 내가 삶에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지구라는 단어는 약간 힙합 정신이에요. 시인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한 자거든요. 맞장이 안 떠지면 그 세계가 사랑이든 슬픔이든 눈물이든 아니면 지금의 우리 여기 온 애기들의 청춘이든 간에 맞장을 안 뜨면 거기로 돌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되게 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아도 난 그걸 하면서 살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됐을 때 저 자신이 너무 괜찮고 그런 날은 약간 스웩 있게 걷고 편의점 가서 안 먹어본 뭐 초콜릿도 사고 뭐 젤리도 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와 살짝 연동이 되신다고 하면 지구를 그런 방식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